안녕하세요. 시간 없는 직장인 기술사입니다. 30일에 시험이 끝났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율적 미니노트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노트를 만들다 이 노트를 만듦으로써 시험 합격 기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기술사 시험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기출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트는 한 권 두 권 쌓여갔고 열 권도 넘어갔습니다. 노트 정리가 계속될수록 뿌듯한 마음보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들었고 특히 백지의 내용을 쓰라고 하면 못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시험 한 달 전에 수북히 쌓여있는 노트에서 본인 나름대로 기출 가능 문제를 추려내시고 암기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서는 예상 문제가 안 나오거나 막상 나와도 생각이 안 나서 못 쓰시는 경우 없으셨나요? 저 또한 두 번의 시험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 합격할까요?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고민했습니다. 저는 두 번의 경험으로 어떤 시험을 보거나 일을 처리할 때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노트 정리의 장단점을 적어보았습니다. 장점으로는 많은 문제에 대해 정리하여 공부할 자료가 많다. 단점으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또 정리한다. 자료가 많아서 공부할 엄두가 안 난다. 단편적 정리로 이해가 안 된다. 공부를 해도 못 쓰겠다. 노트가 커서 들고 다닐 수 없다. 다 볼 시간이 없다였습니다. 이렇게 적고 나니 바로 알았습니다. 이 방법은 아니구나 라고요. 그렇다면 위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노트 정리는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기존 노트 정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방법을 하나하나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문제를 정리한다. 자료가 너무 많아 공부할 엄두가 안 난다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은 반복되는 문제를 하나로 모아 주제별 정리를 하자였습니다. 두 번째, 단편적인 정리로 이해가 안 간다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은 기억할 수 있는 정리를 하자였습니다. 세 번째, 공부를 해도 못 쓰겠다에 대한 해결책은 기본적인 답안 정리를 하자였습니다. 네 번째, 노트가 커서 들고 다닐 수 없고 다볼 시간이 없다에 대한 해결책은 기존 A4 노트보다 작은 A5 노트로 바꾸어 정리한다로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적고 나니 나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였습니다. 여러분 정리 노트의 장단점을 한번 적어보시고 단점에 대한 해결책을 적어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의 바탕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정리 노트가 본인에 맞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꾼 노트 정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년치 문제를 엑셀로 정리한 후 동일한 주제를 모아 한 문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서론 결론은 동일하게 작성하고 본론에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을 모두 넣었습니다. 제방이라는 주제에서 서론 결론은 동일하게 작성하였고 본론에 기출 문제를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한 주제는 적게는 5페이지, 많게는 10페이지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타이틀은 좌측에, 내용은 우측에 적어 W 키워드가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였으며 모두 표 그림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정리를 하기 위해 큰 범주에서 작은 범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방 설계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제방의 정의, 제방의 종류, 제방 설계 절차, 제방 선형 계획, 제방 단면 계획, 안전 검토, 기타 사항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방을 실제 시공한다 했을 때 생각해야 할 순서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이슈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트 사이즈를 시험 답안지 사이즈에서 A5 사이즈로 바꾸어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노트를 활용하여 5가지 사항에 맞추어 노트를 재정리한 후 장소 시간 안 가리고 계속 숙제하였습니다. 문제를 주제로 묶어 표 그림 형태로 최소화하고 나만의 순서를 만들어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하니 머릿속에 책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험 한 달 전 스스로 모의고사를 봐보니 시험 때도 어떤 주제에 대해 문제가 나오면 서론 결론은 나름대로 간단하게 작성하고 내가 정리한 노트에서
어느 부분을 꺼내 쓰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정리한 노트를 볼 때는 봐도 봐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어서 항상 고민이었지만 이 정리 방법으로 바꿔보니 볼수록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어느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트 맨 앞에 노트 정리를 하시거나 시험 공부 시 본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한번 적어놓고 계속 보세요. 안 적고 머리로 생각하시면 금방 휘발되어 나중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문제점을 적어보시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적어보세요. 적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꼭 적어보시고 본인만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으셔야 합격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적은 대책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합격자와 상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본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입니다. 남보단 본인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전하는 하루 되세요.